안녕하십니까, 트리키입니다. 아, 왔다. 지금 뭐 이제 부산간 짐을 상차로 음성으로 가고 있습니다. 음성 쪽으로 운전하고 다니신 분들은, 콜 발휘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많이들 이 콜이 많이 뜨니까 그 침대 매트 음성 삼성내에서 실어가서 부산간은 침대 매트리스인데 삼성내에서 침대 매트리스 엄청나게 많이 뜨죠. 근데 제가 한 번도 안 실어봤어요. 한 번도 안 실어보고 오늘 좀 집에 좀 일찍 가서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과의 타협을 하면 안 되는데 타협을 하는 바람에 시내발이 두 개하고 지금 부산 내리라는 거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. 이게 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좀 해야 되는데 오늘 열심히 안 하는 건 아닙니다. 시내발이 두 개나 했으니까. 근데 좀 시간적 여유상 시내발이를 하나 더 하든지 해도 되는 시간인데 어제 차숙을 하고 이러니까 오늘 좀 집에 좀 가고 싶어서 이렇게 또 본인과의 타협을 하고 거기서 실패를 해서 부산 내려간 짐을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. 침대 매트니까 당연히 수작업이겠죠. 뭐 상차 해준다고 하니까 제가 뭐 따로 할 건 없고 상차해주면 가서 하차할 때만 좀 이렇게 좀 밀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. 뭐 침대 매트리스니까 그렇게 막 무겁고 하진 않겠죠. 예전에 다른 곳에서 침대 매트리스 실어 봤는데 무게가 뭐 가볍겠더라고요. 근데 이 양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는데 끝까지 가게 되면 일단은 톨게이트는 축을 올리고 들어가더라도 운행시에 아마 내려야 될 것 같아요. 이게 끝까지 가다 보면 짐이 좀 출렁거림이 없지 않아 있어요. 그러다 보면 이게 울렁울렁 거리더라고요. 그래서 짐이 저는 끝까지 갈 때는 일단은 톨게이트는 그냥 통과하더라도 운행 때는 축을 좀 내리는 편입니다. 뭐 이건 사람마다 다 틀리거든요. 그 스타일이. 저는 하여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뭐 한 2.7km만 가면 상차지 도착합니다. 음성 쪽으로 제가 좀 많이 오는데 이 집을 한번 실을까 말까 하다가 이 타이밍이 잘 안 맞아가지고 한 번도 못 실어봤어요. 오늘 실게 되네요. 자, 한번 상차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여기 자주 다녔던 길인데 자장미 집이고 왼쪽에 맞네. 아무튼 가보겠습니다. Let's get it! 출발했습니다. 물건은 보셨다시피 그냥 매트리스입니다. 매트리스 63개 한 개 30kg 잡고 30, 2톤 미만입니다. 2톤 미만 1톤 조금 더 1톤 후반대 되겠네요. 운전해보니까 제품이 가볍긴 가볍습니다. 핸들도 가벼운 거 보니까 내일 아침 7시 하차인데 집에서 한 6시쯤에 나와야겠네요. 6시 나와서 6시 반
7시, 6시에는 나와야 하차가 되겠네요. 하차가 빨라서 좋긴 좋은데 너무 빠르네. 일찍 가서 집에 가서 그냥 자야겠습니다. 내일 하차가 좀 일찍 되면 저걸 하면 됩니다. 미리 내일 짐을 잡아놔도 돼요. 그래서 짐을 좀 내려가면서 짐을 내일 치를 게 있는지 보면서 가야겠네요. 아무튼 저는 렛츠기리 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렛츠기리. 저쪽에서 해가 떠오르나 보다 봅니다. 보니까 붉게 지금 물들어 있는 거 보니까. 자, 이제 우회전하면 되는데 하차가 빨리 돼야 되는데 차는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. 와, 차 많다. 차 많다. 그런데 하늘 보이십니까? 미쳤다, 미쳤어. 와. 와. 최근에 본 하늘 중에서 진짜. 와. 이름, 뭐지? 와, 진짜. 감탄밖에 안 나오네. 와, 진짜 멋지네. 와, 진짜 멋지다. 아, 하차 현상을 찍었어야 되는데 하차 현상 제가 못 찍었습니다. 왜냐면 너무 지금 다음 짐을 또 어제 내려오면서 잡아놨기 때문에 좀 마음이 급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급한 마음에 촬영하는 걸 깜빡했어요. 그리고 막 내리는 것도 막 급하게 막 내리고 하는 바람에 자 촬영하는 걸 깜빡했습니다. 아, 뭐 내려는 뭐 전가동입니다. 전가동 신릉가와 똑같이. 근데 여기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있어가지고 내리는데 한 15분 정도밖에 안 걸렸어요. 근데 대기가 좀 걸렸어요. 앞차가 내리는 시간 동안 앞차가 내리는데 팔레트 꽂아가지고 내리고 그냥 바로 내리고 가는 게 아니라 팔레트 내리면 사람들이 붙어서 짐 빼고 또 팔레트 꽂아서 내리면 또 사람들이 붙어서 짐 빼고 막 이렇게 한다고 저기 앞차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바람에 한 40분 정도 대기했네요. 아무튼 저는 이제 다음 짐 실으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et it!